자, 이제 사도행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엄마하고 강의를 같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안 힘들고 좋기만 해요. 난 그런 생각했어. 언젠가는 또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 엄마가 없을 때 이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이걸 보면 너무 감동일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잘 마무리를 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감동적인 건 감동적이지만 잘 들었는지 테스트도 또 해봐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 복습 퀴즈예요. 요거를 다 맞추면 오늘 제가 장어를 사드립니다. 못 맞추면 김밥입니다. 김밥. 우리 엄마 김밥 진짜 싫어하거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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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는 어느 절기였을까요? 1번 유월절, 2번 초막절, 3번 사순절, 4번 오순절. 오순절! 몇 번? 1번! 땡! 땡! 4번! 4번! 1번인가 쓰겠지.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인정하고요. 자, 다음. 초대교회 신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나누었었어요. 그 중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레위족 사람이 있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뜻의 별명을 주었어요.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나나, 2번 바밤바, 3번 바나나 날라밤바, 4번 바나바. 바나바. 몇 번? 4번. 아, 섞을 걸 그랬다. 1번. 뭐야? 그만해, 진짜. 바나나 날라밤바.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어디와 어디와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케이, 그 인정. 그 다음. 예루살렘 다음에 요로 확대되는 거야. 네? 첫 글자 온. 온. 온누리. 다음에 설명할 온누리. 아, 너무 웃긴다. 온, 첫, 그 다음에 유자야. 온. 온 유대.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 땅 끝까지. 그렇지.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호를 좀 외치고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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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5장을 보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내 게 아닌 거야. 정말 같이 공동으로 쓰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4장 끝에 나오는 바나바. 그 사람이 진짜 제자들 발 앞에 딱 뒀잖아. 그걸 보고 부러웠던 거야. 멋있는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도 땅이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야. 부인이 삽비라 그러는. 그 땅을 돈 있으면 삽 버려. 그래서 삽비라가 약간 버벅댔네요. 가끔 억지가 있어가지고 삽비라. 그 둘이 합의를 한 거야. 그래,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 바나바도 사람들이 엄청 존경하고 그렇더라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까? 그 땅을 딱 팔았어. 팔아서 이 돈을 딱 받으니까 욕심이 생겨. 아까운 거야, 나주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치면 한 400 정도를 뺀 거야. 그리고 600만 뺀 거야. 그럼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 아나니아 땅이 얼만지. 근데 누구나 알아?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야. 그 돈을 딱 가져왔는데 이게 다냐 했더니 아나니아가 살짝 동공이 흔들렸어. 우리는 그걸 감지할 수가 있지. 예, 이렇게 내가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원래 네 땅이잖아. 근데 팔고 나서도 네 땅이고 네 돈이잖아. 그럼 그 마음 그대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냐? 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그 거짓말한 건 하나님께 한 거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죄송해요 하면서 혼이 떨어져 죽어버린 거야. 근데 그때 삽비라는 떨어져 있었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야. 그거 삽비라가 다시 왔어. 삽비라도 알고 있어. 400은 빼자. 여기서 된 거야. 딱 왔어. 저기 남편은 안 왔어요? 삽비라야. 그 땅 판 그 돈이 그 600만 원이 다야 하더니 동공이 두 번 흔들려. 네. 그래서 삽비라도 죽어.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자 사람들이 엄청 두려웠다고 써있어. 이야, 속이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뭐랄까 좀 샘플로 보여준 거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제 조심하게 된 거야. 이 일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흘러가냐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권능을 주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귀신도 도망가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난리 난 거야. 그러면 누가 가장 힘들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는 너무 괴로운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서 가장 권위 있고 말이야. 어? 다 율법 공부하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다시 감옥에 가둬. 다 잡아와. 다시 감옥에 가뒀어. 그래갖고 이제 밤이 된 거지. 그럼 공회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 날 연다고. 밤에 이렇게 다 갇혀있어. 아휴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나 이러고 있어. 옥문이 밤에 철커덩 하고 열려. 천사가 열어준 거야. 어 뭐야. 그러니까 새벽 설교가 시작된 거지. 날이 밝았어. 대제사장들이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야. 그 감옥에 가둔 애들 데리고 와. 예? 갔어. 뭐야? 문이 열려서 사람들 어디 간 거야? 야, 너가 열어줬냐? 미쳤어? 내가 왜 열어줘?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오? 성전에서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는 거야. 뭐야 쟤는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병이 나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을 막 잡아올 수 없는 거지. 왜? 자기를 낫게 해주고 진짜 행복하게 한 이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러면은 돌로 막 던질 수 있잖아. 그렇게 쓰고 있어. 돌을 던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친절하게 데리고 왔어. 이 사람들이 아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거든. 아, 잠깐 비켜주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서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왔어. 대제사장이 물어. 가야바지 가야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름이 누구야 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지. 예수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는 거냐? 누가 죽였어? 가야바가 주도적으로 해서 죽였잖아. 그걸 우리한테 돌려서 지금 뭐 어? 복수하려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떠들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어. 자 그럼 뭐 한다? 베드로 설교 스타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용만 살짝 바꾸고자 아까 했던 얘기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구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삼으셨다. 우리는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다 임했다는 거야. 그 성령도 그러하다. 이 얘기를 들은 거야. 화가 나 안 나? 대제사장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성령 못 받지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다 죽이자 했어. 그래도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사두개인파가 아니야. 바리새인 쪽 사람이야. 아주 유명한 사람. 가말리엘. 이 사람은 누구의 스승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야. 바울이 율법을 완전 능통했잖아 엄마. 그 스승이 가말리엘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딱 일어나면서 뭐냐면 베드로, 요한 다 나가 있어. 공회에서 나가라 그래. 나갔어. 그리고 가말리엘 딱 들어와. 그다라는 사람과 유다. 이게 가룟 유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유다야.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한 거야. 어?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무리를 일으킨 애들은 다 망했어. 사람으로부터 난 거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말리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공회 사람들한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무너질 거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면은 우리가 어떻게 막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게 납득이 간다. 그래서 채찍질을 해. 죽이진 않고 채찍질 하면서 또 한번 부탁을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금지. 스탑.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바뀐 줄 알아? 그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설교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막 엄청 핍박을 하네. 너무 행복하지 않냐? 이런 영광을 차지하다니 랄랄랄랄랄라 기뻐하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라고 가르치길 그리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막 이제 물건을 막 함께 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잖아.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자 차별이 있는 거야. 뭐냐면 엄마,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쪽에 살지 않았어. 다른 쪽, 저쪽 헬라나 이런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살게 된 거지.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본토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간 게 아니라 이곳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게 약간 차별이 있는 거야. 자기네끼리 약간 속닥속닥해서 히브리파 친한 사람들은 좀 더 주고 헬라파는 좀 덜 주고 막 이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야. 왜 차별을 이렇게 둬요? 어? 우리를 우습게 아는 거야? 하면서 분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봤던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따로 그런 걸 관리할 7명을 세워요. 여기에 7, 뭐 집사라고 성경에 쓰여있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었거든. 엄마, 이 중에 누구 외우고 있는 사람 있어? 7명 중에. 스데반.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 12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사에게 힘쓰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되게 체계적으로 바뀐 거지.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서 이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뭔 얘기야 이게? 아멘.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인 제사장들이야. 이 도에, 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복음이야.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거를 복종한다는 건 뭔지 알아? 믿게 된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성령께서 스데반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거야. 정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장 9절에 보면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야. 구레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아시아.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하고 논쟁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알아? 네 말해봐. 스데반이 기가 막힌 거야. 왜?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이런 게 너무 뛰어난 거야. 스데반이. 스데반이.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사. 두 명 이상이면 증인을 세울 수 있거든. 그 산헤드린 공회 알지? 몇 번 끌려갔던데 거기에. 거기에 거짓 증언을 세워갖고 입을 맞춰갖고 데리고 왔어.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 그 자유인들이. 이제 그 스데반이라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치? 너네 들었지? 증인들 들었지? 예, 들었어요. 예. 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요. 이 거룩한 곳과, 뭐야? 거룩한 곳. 성전.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율법, 모세의 율법이잖아. 이거 스데반이 얘기했다 이거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뜯어 고치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공회의 사람들이 뭐? 율법을 고쳐? 우리 거를? 두 명 이상 증인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발을 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을 수도 있어.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법에 돌을 던져서 죽을 수가 있어. 자, 이제 7장 이어집니다. 7장. 대제사장이 가야바지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공회야, 공회.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야?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과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 이 사람이. 자,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어. 그래서 하란에서, 지금 지도 나오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후손을 약속했지. 지금 거의 다시 구약을 정리를 해줍니다, 스데반이 진짜. 후손을 약속하고 이삭의 자식 야곱, 야곱의 자식 요셉.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알잖아, 종살이를 하다가 종리가 되고 200읍을 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숫자로 민족이 불어나죠. 250만 명. 그리고 모세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죠.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야,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엄마, 광야 교회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니까. 없었잖아. 성전은 언제 만들었어? 솔로몬 때 만들었잖아. 한참 뒤에, 그지?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지. 막 기억나?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밟자 물이 올라가갖고 250만 미터 다 지났어. 그리고 다윗 때까지 있었어. 이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지. 지금 말하는데 1000년. 그 다음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 성전을 지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66장,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오직 이 예루살렘 성전에 존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든 계신다라는 걸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야.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이 지혜와 정말 능력을 주신 거지.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는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 귀는 따로 놀아요. 그렇게 딱 찍은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조상들도 선지자들 중에 많이 박해했지. 예레미야 끌고 가버리고 진짜 많은 선지자들 죽였잖아. 의인이 오시리라, 의인이 누구야?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다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럼 마지막에 이래. 너희가 율법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네. 너희가 예수 죽였잖아. 너희가 그 선지자들 죽였던 그 조상들의 후손이잖아. 54절에 딱 있던 그 공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럴 거 알았지. 그렇지. 부두둑 부두. 왜? 마음에 찔려. 맞거든. 스데반이 정확하게 얘기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이때 예수님이 서셨어. 서셨어. 스데반이 스데반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서셨다고 표현을 해, 성경에. 그걸 보고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너무 기뻤던 거야.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 공회 사람들이 귀를 막, 왜? 찔리니까. 그리고 너무 짜증나니까. 그리고 스데반을 데리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 내쳐,
내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신성모독죄를 하면 죄인을 3.5m에서 떨어뜨려. 그리고 떨어뜨린 그 상태에서 증인이 먼저 돌을 이때만은 돌이지 그걸 던져. 증인이 먼저 던지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그 뒤에 돌을 막 던져. 그러니까 피 터지고 뭐 다 됐겠지. 근데 그때 스데반이 무릎을 세상에 떨어졌지, 돌 맞았지, 이런 상태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마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 그 스데반이 그러면서 잔다라고 표현했지만 짜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은 거지. 돌아가신 거지. 돌아가신 거지. 그 앞에 누가 있었는 줄 알아? 사울이 서 있었어. 사울은 곧 나중에 뭐가 돼?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그걸 보고 있었어. 그리고 증인이 그렇게 하기 전에 옷을 이렇게 벗어놓잖아. 사울 앞에 둔 거야. 보면서 넌 죽어 마땅해. 예수가 사람이지. 에이! 그 사울이 있었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계기로 자 1장 8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계기가 돼. 왜? 사람들이 그전에는 제자들이 여기 다 모였다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에만 모이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다 전 세계로 퍼져야 되잖아. 그래서 2024년 지금 보니까 엄마랑 나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일이 없었으면 계속 모여 있었을 수도 있잖아. 스데반을 계기로 다 퍼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8장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 사도는 그래도 지켜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흩어집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일곱 지사 있었잖아요. 그중에 빌립.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여기서 내려간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좀 고지되기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를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그때 그게 사마리아인이야. 근데 여기에 전도하러 간 거야 지금. 전도를 하니까 또 어떻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대박!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면서 막 엄청 따라다니는 거야. 그중에 마술을 하는 시몬도 같이 이제 전도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거야.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녀. 또 귀신 쫓아냈다. 병 고쳤다. 하면서 그런 것만 이제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지. 그렇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은 거야. 이 사람들은 사도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이제 베풀려고 하는 거야. 아직까지 막 성령 세례를 받은 중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성령을 받는 거야. 그거를 아까 그 마술사 시몬이지. 시몬이 부른 거야. 야, 사람이 바뀐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부르는 거야. 시몬이. 왜냐면 마술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 저기 잠깐 일로 와보세요. 왜 그러시오? 돈을 줘. 돈을 이렇게 주면서 아까 했던 그 성령 있잖아. 그 좀 나 좀 줘가지고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도 다 성령 받게. 그 능력을 요 더 달라면 더 줄 테니까 돈 주고 그걸 살라고 그러는 거야.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완전 날라갔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니 돈과 함께 너는 망할 거다 라고 한 거야. 회개하고 기도해라 라고 했더니 시몬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몰랐잖아. 아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죽게 기도하여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 그냥 그 사람 얘기는 여기까지 나와. 베드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하, 진짜 대단해요. 자 이제 빌립 얘기로 갑니다. 아까 빌립이 사마리아 이쪽에 먼저 이제 해갖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성령 세례한 거야. 이제 빌립이 또 이제 막 돌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가사로 가라. 여기잖아, 가사. 여기가 옛날에 뭐였냐면 블레셋이라고 알지? 블레셋 지역이었단 말이야, 여기가. 광야 보도 가기 힘들단 말이야. 하나님 가라니까 간 거야. 와, 갔다 수레가 가는데 수레 안에 누가 있냐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 수레에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가가라 뭔가 수레 가는데 나가간 거야. 그리고 내시가 다 읽고 있는 거야. 자,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인데 내가 이거를 사도행전 버전으로 읽는다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아무 눈이 안 보이네?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때 빌립이 딱 성경 가라. 안녕하세요. 아, 예. 저 말씀 읽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깨달았어요? 내시가 그런 거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53장 예수님이야. 내시가 물어봐. 저기요, 이사야서 53장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사야 본인 얘기인가요? 너무 안 돼 보이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사야 때부터 쭉 얘기해왔던 그 메시아요, 예수요. 십자가에 매달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성령이 막 진짜 빌립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전도를 하게 만든 거지, 가르치게. 그러니까 막 이 내시가 너무 좋은 거야. 이사야다, 이사야서도 알겠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같이 태웠나 봐. 수레를 타고 이렇게 찰랑찰랑 가는데 물이 있는 거야, 물이. 그러니까 내시가 저기요, 물 세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받으면 어떨까요? 내려가실래요? 그렇게 해서 빌립이 이제 세례를 주고 나서 내시는 너무 기쁘게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 요 위쪽에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자녀도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글로 갔을 때 만나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장부터 8장까지 쭉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때요? 재미있습니다. 그지?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야, 진짜 사도행전이 액트. 아, 정말. 액기스, 액기스. 어? 액기스. 아, 이건 액츠는 영어의 엄마 액기스가 아니라. 이 액트, 사도행전이 보니까 성령행전이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오면서 아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 읽어보시면 돼요. 괜찮네. 다음 주부터 그리고요 여러분 새로운 교실로 가고 새로운 학생이 올 예정입니다. 아주 멋진 스포 되겠다. 아주 멋진 아니면 예쁜 예 그 사람이 올 예정입니다. 엄마는 계속 갑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엄마는 영원한 반장이니까. 자,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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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유, 진짜.